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최용준, 신주영, 박민호입니다. 이번 강의는 2022년에 제작한 논문 작성 가이드의 내용 중 우수 영문 논문 작성에 관련한 내용을 심화학습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강의입니다. 강의 대상은 대학교 재학 이상의 이용자, 특히 대학원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강좌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제작하였는데, 우선 첫째로 강좌 제목에서 나오는 국제 우수 저널이 어떤 것인지 정의하고 연구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우수 저널을 찾는 법과 저널에 부여되는 순위를 설명하고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피 인용 지수를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최근 5년간 SCIE에 등재된 저널에 21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신주영 교수님이 영문 학술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챗GPT를 포함한 다양한 AI 기술을 접목시킨 최신의 논문 작성을 지원하는 도구를 활용하고, 표절과 약탈적 학술지를 피하는 방법을 포함한 연구 윤리를 준수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연구 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자 식별 기호 생성과 오픈 어세스 논문 및 저널의 활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엔 신주영 교수님과 사서의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와 사서가 생각하는 국제 우수 저널에 투고할 수 있는 우수한 논문을 작성하는 법을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내용으로 강좌를 마무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이번 강의를 수강한 이용자가 우수한 논문 작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연구자 소속 기관과 국가 차원에서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강좌의 최종 목표라 할수 있습니다.